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거래소 간 차익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편이 조금 밝은데, 좀 그건 하지 마시고 이쪽을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이 이제 비트파이넥스하고 코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파이넥스하고 코인원 간에 모든 이제 주요한 코인들에 대해서,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를 이게 다 이제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름이? 잠시만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코인 매니저. 코인 매니저. 이거 까시려면 코인 매니저 설치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예. 이제 그래서 이걸 등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이게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여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있는데 우선 저는 아쉽게도 이런 걸할 때는 거래소 간 이제 차익 거래를 할 때는 조금 큰 거래소 있잖아요. 업비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어렵지만 저는 이제 코인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프리미엄 추가해서 코인을 선택하는 거죠. 우선 거래소 저는 이제 코인원에 있는 애들만 비트파이넥스는 거래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코인원에 있는 것들은 다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떤 걸 할까요? 오미세고 한번 할까요? 오미세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선택하지 않고 비트파이넥스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 거래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거래소 이렇게 해야지만 마진 거래가 정확하게 계산되거든요.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여기서 오미세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오미세고. 여기 좀 많아요. 오미세고. 오미세고인데, US 달러죠? 이거. 저는 US 달러하고, 그 다음에 하나 선택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거, 코인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자, 바로 저 선택을 해줘요. 선택을 하면 이제 이게 나오고, 지금 이걸 추가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추가하기가 밑에 안 보이는데 너무 내가 이걸 확대를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추가하기 밑에 보이는데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추가하기 할게요. 이렇게 추가하면 이제 오미세고가 추가됐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사는 게더 싸게 삽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차익거래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는 코인을 미국에 있는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 옮겨서 거기서 이제 US 달러로 바꾸면 저는 얼마나 먹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5% 정도를 먹는 거죠. 5% 정도.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입출금에 보면 우선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팔건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이트코인을 옮길 거란 말이에요. 출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팔면 4.28 그래서 33,000을 팔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외국에서 파는 게 좋은 거죠.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의식 하는지 아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출금하기 위해서 어디로 출금하냐면 저도 이제 여기에 트레이딩. 자기가 비트파이넥스든, 아니면 뭐, BTC, 뭐, 다른 걸 쓰든지 간에, 비트렉스를 쓰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쓰면 돼요. 저는 이걸 쓰니까,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디파짓, 입금 주소를 확인하는 거죠.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라이트코인으로 검색하죠. 자, 라이트코인으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라이트코인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가 뭐냐면 거래소고, 마진이 뭐예요? 내 돈을 남한테 빌려주는 그런 거래소고, 펀딩은 뭐예요? 뭐, 펀딩이 그거죠.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 마진은 뭐예요? 돈을 빌리는 거죠. 펀딩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 마진은 뭐예요? 내가 돈을, 빌리는 곳이죠. 저는 이제 익스체인지 거래소로 넣을 거니까, 여기 제 주소가 있는데, 여기 제 주소를 카피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코인원에 출금할 LTC 입력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뭐지? 최대를 하는데, 출금 주소, 입금 주소를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LRT로 시작되죠. LRT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9V로 끝나죠. 9V로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제 보내줄 건데, 확인 한번더 해야 돼요. 뭐냐? 라이트코인 맞죠? 여기도 입금 주소가 라이트코인이고 출금 주소가 라이트코인이에요. 이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20개 할 거고 그 다음 받을 주소 LRT 9V 이런 거 확인하고 자 됐으면 이제 출금하기를 누르는 거죠. OTP 인증을 들어가고요. 예. 자, 그럼 OTP 인증으로 제가 봐야 되니까 제 OTP 인증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코인원이니까 993644를 입력하는 거, 출금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그 너무 덤벙거리다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오갈 때는 상당히 신경 써서 보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뭐 라이트코인인데 뭐 실수해서 비트코인 주소로 옮겨버리고 이러면 이거 찾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출금이 요청이 완료되었다. 맞죠? 완료되었고 이제 출금이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 출금을 기다리면 디파짓 누르고 있으면 여기 이제 뜰 거예요. 이제 만약 제가 받으려고 하는 라이트코인이 뜨겠죠. 이게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서 라이트코인도 비트코인 못지않게 지금 거래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짜증날 수도 있는데 제가 편집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15분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동영상 편집을 못하니까 물론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귀차니즘? 편집 없이 그냥 한다 이런 귀차니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입금될 때까지 뭐 다른 얘기라도 좀 하면서 시간을 때워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출금이 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금이 됐고 예, 됐어요. 자, 제가 어떤 일을 할지를 이제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얘가 이제 항상 위에 떠 있으면 좋겠는데 위에 항상 떠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항상 떠 있는지 그게 안돼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긴 해요. 이게 좀 너무 크니까 줄여야 될것 같아요. 좀 줄이고 원래 크기대로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얘도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얘는 안지로 줄려나? 딱 영역이 최대가 돼가 최대 사이즈에 맞춰져 있어 가지고
그게 안 나올 것 같아. 이것까지 같이 보이면 참 좋은데. 자, 이게 스팸이니까 놔두고. 자, 이제 해볼게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이게 보이면서 하면 참 좋은데, 직관적인데,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선 제 준비물이 너무 급하게 찍다 보니까 제가 준비물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죽이고 다시 한번 띄울게요. 제가 전자펜이 있는데, 이 전자펜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 먼저 전자펜을, 이걸 꽂아야 되는데, 이걸 안 꽂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상당히 보시는 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으니까, 마진거리가 아니라 차익거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죠. 되나? 아, 되는구나.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인원하고, 이걸 보여야 되는구나. 이제 코인원 있죠? 비트파이넥스. 이런 마진거리를 할 때는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에서 해야 돼요. 어떤 거? 업비트. 근데 저는 업비트 있는데 거기서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원만 했으니까 이런 거죠. LTC. 지금 가격이 32,300원이요. 이걸 이제 비트파이넥스는 지금 얼마에 팔수 있냐면 33,886, 836. 제가 지금 옮겼죠? 얼마를? 120주, 120개를. 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기로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마진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33,836 마이너스 32,3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곱하기 120 하면 184,000원 정도가 돼요. 우리 이거 벌고 끝낼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보내서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 이걸 현금화, US달러로 바꾸죠. US달러. 맞죠? 그럼 이제 이거 한 번에서 끝날 건 아니고 다시 이제 이걸 코인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은 이거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 쓰는 거죠. 저는 코인원과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그러니까 코인원이 그 코인 수가 작기 때문에 코인원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열거하고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하고 이렇게 마진거리가 될수 있도록, 아, 마진이 아니라 거래소 간 차익거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차이를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에서 한국하고 코인원하고 비트파이넥스하고 가장 편차가 작은 애가 뭐냐면 지금 현재는 BTG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트파이넥스에서 US 달러로 뭐로 다 바꾸는 거죠? 이걸 BTG로 바꾸는 거죠. BTG로 바꿔요. 맞죠? 그래서 다시 이걸 한국에 보내요.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바꾼다? 뭐로 바꾼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높은 걸 판매할 수 있는 게 어미새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 BTG를 우선 뭘로? 하나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 원화로. 원화로 바꿔요. 원화로 바꿔서 이걸 뭐로? 오미세구로 사는 거죠. 맞죠? 오미세구를 싸게 사서 다시 어디로? 비트파이넥스로 옮기죠. 맞죠? 그리고 다시 얘를 US 달러로 바꾸죠. 다시 얘를 BTG로 바꾸죠. 이렇게 자전 거래를 시키면, 우선 얘가 6%고, 이제 BTG가 한 3%니까 3% 정도는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린다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선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이게 이제 그 아시겠지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그 자기 하드포크된 애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여기 뜨지도 않았어요. 이게 떠야 돼요, 우선. 뜬 다음에 이제 얼만큼 받았는지 컨펌이 되는 건데, 우선 이쪽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라이트 코인이.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시간 동안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로어를. 깔끔하게 다시. 시간도 띄워야 되니까. 자, 코인은. 우리 한국 거니까 한글로. 비트파이넥스는 영어니까. 자,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어떤 거? 지금 현재 비트파이넥스에서 이 말은 마이너스란 말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국 거래소 파는 것보다 미국이나 해외 거래소 파는 게 내가 6.48%를 먹을 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팔아서 오미세고로 다 바꿔요. 그래서 오미세고를 코인에서 다 사는 거죠. 오미세고를. 그래서 이걸 비트파이넥스로 오미세고를 전송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6% 정도를 먹을 수 있어요. 오미색으로 팔면. 그럼 이제 오미색으로 어떻게 한다? US 달러로 바꾸는 거죠. 맞죠? US 달러를 바꿔서 다시 자전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한국 거래소 또 보내야 돼요. 그 중에 지금 한국 거래소하고 지금 비트파이넥스하고 가장 편차가 작은 거, 거의 가격이 유사한 건 뭐냐면 비트골드예요. 비트코인 골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 골드를 다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어디로 보낸다? 코인원으로 보낸 거죠. 비트, 코인, 골드를 다 보내는 거죠. 맞죠?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원화로 바꾸는 거죠. 원화로 바꿔서 얘를 또 뭐로 바꾸는 거예요? 오미색으로 바꾸는 거죠. 오미색으로. 맞죠? 그러면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살 때는 어떻게? 한2%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내가 손해보는 거죠. 비싸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화로 바꾼 다음에 다시 오미색으로 바꾸면 오미색은 한6%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다시 이게 보내면 몇 프로를 벌수 있다. 처음에는 6%벌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4%, 3% 정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돌릴 때마다 3%의 이익이 저한테 떨어지는 거죠. 계속 돌릴 때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위험 요소가 있죠. 위험 요소가. 뭐요? 비트코인 골드가 제대로 팔릴 것이냐? 그 가격에. 왜냐? 얘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골드가 원활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골드 얘죠. 거래량이 1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뭐 100만, 1000만, 10억, 10억이잖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만, 1000만, 10억, 10억이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막 터져줘야지만 이게 원활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비트코인 골드가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어디서? 코인원에서는. 근데 BTC 어디야?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업비트 한번 가보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골드가 얼만큼 거래 대금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해 보면, 왜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차익거래에 있어서는 코인원보다 왜 업비트가 더 좋다는 건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물량을 소화해 줄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 코인은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좀 작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거래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골드. 이겠네. 거리 도금이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그래도 코인원보다 훨씬 나아요. 코인원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1억 넘잖아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장 마진이 좋은 걸 고르다 보니까 한국 거래소에서는 어떤 걸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 4% 이상은 다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한번 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다시 지금 그 비트파이낸스에서 다시 코인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차익이 가장 없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 골드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코인으로서 지금 비트코인 골드가 거래량이 없어요. 이게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업비트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업비트 한번 들어가 볼까? 업비트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업비트 들어갔지. 업비트가 이게 업비트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로그인 하는 거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단계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지 잘 모르겠는데. 유플이라고 하고, 제가 업비트를 해야 되는데. 전부를 하지 않았나, 내가? 분명히 한것 같은데? 아, 보안 인증도 제가 하지도 않았죠? 이메일 인증만 했고, 휴대폰 인증도 안 했어요. 이거 지금 해놔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컨펌 됐죠? 이게 6번까지 컨펌 돼야 돼요. 이거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저 동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좀더 궁금하시면 더 보시든지, 제가 진짜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에서 이제 인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하기. 그럼 이제 이메일로 올 거고, 이제 인증하게. 제가 이걸 다 통과해야지만, 입출금 계좌 인증은, 이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그할 만큼 하고, 입출금 계좌까지 안 하면, 이 출금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좌 인증했고요. 네. 휴대폰 본인 인증.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 이런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죄송하네요. 근데 코인원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비트코인 골드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 처음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했고, 이제 인증 동의, 인증하기. 왜 자꾸 인증되지?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데, 내가 거래량이 있어야지 팔리지. 아, 이게 거래량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너무 거래량이 없는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 거래량이 여기 보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은데 비트코인 골드만 거래량이 없어서 이게 자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00만 원, 뭐야,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가 입금돼야 되는데, 아, 자전거리가 안 돼. 근데, 업비트에서 이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얘는 계속 뭐가 문제인지 인증하러도 안 되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빗썸 한번 가. 빗썸은 내가 됐을 것 같은데, 빗썸에 가봐야 되겠네. 빗썸도 거래량이 있으니까. 코인원보다 나으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코인원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 거래를 하려면 좀 거래량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게좀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사람은. 제가 몇 단계 인증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맨날 코인을만 쓰다 보니까 귀차니즘 때문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지금 라이트코인을 전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느려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안 했나? 참,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이게 아니야? 진짜? 내가 뭐라 했지? 이거 맞네. OTP 인증하고 뭐 OTP야 뭐 내가 있으니까. 오티피 인증할 때는 이제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게 공개되는 것도 제가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단계 인증이지, 지금? 인증.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지금. 헷갈리네. 지갑 관리. 계정 관리? 계정 관리겠지. 내가 몇 단계지? 아, 지갑 레벨 2. 이러면 이제 내가 출금이 가능한지 확인만 할게요. 출금이 가능해야지 자전거리가 되니까, 현금은 아니더라도 이제 코인 간에 이게 출금이 되는지 좀 그건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 골드 여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10배, 1,000만, 10만, 1,000만.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여기서 해야 되겠네. 근데 얘가 이제 입금이 되면 내가 이제 출금할 수 있는지, 그래야지만 이렇게 자전거리가 되니까, 아니, 계속 이제 돌릴 수 있으니까 출금이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원화로 해서 출금. 아, 원화 말고 비트코인 있나? 내한테 조금.
입금 주소 해서 내가 지금 자산 현황을 보고, 아, 비썸에서 이게 이것만 되면 할수 있는데. 자산 현황 카십 이론. 아.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으로 한번 해볼까? 출금. 혹시 막혔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아, 막혔지는 않았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제, 미안하지만 코인원은 여기서 종료하고, 이제 빗썸하고, 이제 비트파이넥스하고, 이렇게도 지금 세번 됐죠. 한번 해보죠, 진짜.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조금만 위로 가자. 이렇게 해서 되면 자전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골드. 오케이. 이걸로 해서 입금 주소를 해보지. 오나 말고 BTG를 할 거란 말이야. 비트코인 골드. 그 신주소 생성. 비트코인 골드인데 막 캐시는 아니잖아. 주소 생성. 응? 비트코인은 아니잖아. 비트코인 골드 선택했는데? 자, 그럼 이제 들어온 순간 이제 이쪽으로 다시 입금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걸 한번 보시고, 한번 이걸 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얼만큼 됐나? 야, 라이트코인도 이렇게 느려요.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이나 이렇게 속도 느리면 라이트코인을 쓸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미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이트코인 정도는? 비트코인이야. 아씨, 좀 그렇다 하더라도 라이트잖아, 너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해? 한 20분 떠든 거 같은데 지금. 아직도 안 들어와 버리면 대체 내보고 몇번더 떠들라는 건? 난 편집을 못 한다고, 동영상을. 뭐 기다리는 시간이 뭐 동영상 찍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니 진짜. 한번 자전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냐? 2%. 지금 계속 갭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제일 좋은 게 라이트코인인데. 그래도 갭 차이가 한 2.5% 정도? 네요. 네. 에오스하고. 라이트코인이 제일 좋네. 그럼 이제 이거 들어오면 이제 라이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그 현금으로 다시 비트코인 골드를 사고, 그걸 다시 빗썸으로 전송하고, 빗썸에서 비트코인 골드를 팔고, 다시 그걸 라이트코인으로 사고, 뭐 이런 식의 플로우를 계속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 전송만 끝났어도, 야, 진짜 20분 안에 끝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는가? 근데 얘가,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가 않아. 여기 보시면 익스체인지 거래소 마진은 뭐예요? 마진. 돈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마진 하면 힘들죠. 예. 펀딩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 나는 펀딩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고 하나 빌려줬고 라이트코인은 10개 정도 빌려줬는데, 예. 이래서 이제 펀딩에서 펀딩 수수료가 작지만 그걸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방금 보셨죠? 한국 거래소하고 미국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 그런 소소한 재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펀딩 거래죠, 펀딩.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수료 받는 거. 이 펀딩 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박하는 사이트 가서 도박하는 거. 뭐 요즘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박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는 거의 99.9%가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컨펌이 내가 수수료를 작게 줘서 그런지 몰라도 컨펌이 원활하지가 않네요, 지금. 매우 원활하지가 않네요. 매우. 이거 한번 하겠다는데 이게 안 도와주나? 아, 라이트코인인데. 아, 이건 생각보다 라이트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거 재미없으니까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첫 번째로 이거죠. 그 거래소 간 차익 거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비트파이넥스 넥스하고 빗썸하고 써 하고 하는 차익 거래.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펀딩 하는 거죠. 펀딩이 맞죠. 펀딩. 얘는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빌려주는 거죠. 저는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이렇게 해서 펀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작지만 소소한 1당 정도, 1당이라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벌면 1당이 되잖아요. 맞죠? 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게 이제 갬블링, 도박. 도박이죠. 근데 이건 했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돈을 잃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진짜 실전 보여주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도 힘들고 하는 나도 힘들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아 그럼 네가 쓸데없는 시간 다 편집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아 저는 귀찮아서 하기 싫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인기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전이잖아요. 뭐 제가 뭐 못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이제 잘하는 부분도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 거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보기 싫으면, 이거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이제 점핑 하시는 거죠. 점핑해서. 이 부분 점핑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 10분 후, 20분 후에 얘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고율도로 바꿀 거고, 그 이제 전송하고, 이제 그런 것들만 딱딱 이제 보고 싶은 부분들만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들어왔죠? 어디로 갔지? 언컨펌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거야, 이제. 120개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120개 들어올 거니까 이거 이제 비트코인 골드로 바꿀 거란 말이죠, 저는. 전부 다. 먼저 US 달러로 바꿀 거고. 그래야지만 이제 수익률이 확정되는 거죠. US 달러로 바꾸는 순간
얼마의 수익률이 되냐 하면 저는 이제 이게 라이트코인이니까 아, 또 떨어졌다. 그래도 얼마? 수수료 빼고 해도 뭐 1,000원씩만 해도 12만 원 정도잖아. 1,000원만 해도 뭐 12만 원 정도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거리 차이가 이제 1%밖에 안 나요. 별로 못 먹는데 아 이게 그 전송간의 속도만 빠르면 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내 돈을 버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루 일당 20만 원 벌면 뭐 그런 데에서 뭐 제가 뭐 하루 8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면 그 정도 노력이면 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빗썸하고 업비트는 항상 뚫어놓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뭐야 차익거래를 하려면 역시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곳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코인원이 제 나쁜 거 아니에요. 저제 모든 그 한국 거래소의 모든 그제 코인들은 제 코인원에 있어요. 단지 이런 차익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코인원은 아 적당치 않다. 차익거래 들어왔어요. 대기시계가. 자 이걸 이제 제가 뭐 한다? 이제 팔 거야. 트레이딩 할 거고 이제 라이트코인 할 거야. 프라이스는 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 30.099. 그 다음에 얘는 가장 낮은 가격 30.1, 30.99. 근데 저는 31.3까지, 31. 이왕 하는 거좀 비싸게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너무 싸게 팔면 남한 손해잖아. 31.1 정도에서 이제 파는 거죠. 어마운트 양은 뭐,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맥스 셀이잖아요. 맥스 셀. 그러니까 셀 판다. 120개를 익스체인지 셀 30불에 판다 라고 걸어놨어요. 이제 그럼 이제 31불에 판 거죠. 제가 31불에 팔면 맞나? 31불에 팔면 우리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환율? 환율 계산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편한데. 이게 그런 게 없나? 계산기가? 환율 계산기가 없나? 어쨌든 뭐, 다음 환율에서 보면 되니까. 계산기. 자, 미국. 31 곱하기 1130.6. 35,000. 어디야? 35,000. 오, 만원 정도 더 비싸게 팔았네. 아니, 1,000원 정도 더 비싸게 팔았네. 내가 오, 누가 저한테 댓글을 달아줬네요. 한번 가볼까? 댓글을 달리면 항상 이 댓글 달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30, 내가 얼마에 걸어놨지? 31불에. 그렇거든요. 아,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더라? 정기수. 관심있게 잘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디센트랜드에 대하여 토지 구매를 공동 구매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시킬 수 있는지요? 오늘 경매 마감일 아닌가요? 저는 이거 안 해요. 저는 남한테 돈 받고 이런 거안 해요. 왜냐하면 책임지지 못할 일이거든요. 힘이 됩니다.
진짜 힘이 되거든요. 저한테 뭐 댓글 해주거나 아니면 뭐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구독해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인기가 없어서, 아, 좌절감 느껴요, 진짜. 오늘이 경매 마감일인가? 진짜? 남의 돈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좀 삭막한데, 근데 그 솔직히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경매가 마지막 날이라고? 진짠가? 디센트랜드 이 팔릴 때까지 이렇게 팔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렸다 치고 제가 이제 이거 전송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이거 보여주기 시기를 하더라도 제가 너무 싸게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거 동영상 찍어서 실제로 이제 이걸 실전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로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걸 보여드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싸게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좀 지겹거나 이제 모든 방법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동영상 그만 보시고 이제 실전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디센트랜드에서 땅을 사야 되거든요. 이 땅이란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가상경매, 그러니까 가상의 버추얼랜드거든요. 요즘에는 강남땅만 땅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가상공간에 있는 땅도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경매 진행 중인데 그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나? 그거 몰랐었네. 오늘이 마지막인지. 그래? 아, 경매에 들어가야지. 난 너무 가격이 높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8,440개의 만화가 있거든요. 경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경매가 가격이 너무 높아요. 경매. 지금 9,331필지 영어로는 파셀을 경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랜드 가격이 23,307이에요. 너무 높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응? 지금 여기 보면 9,331에서 지금 거의 한 800개 정도가 팔렸어요. 아니지. 9,331이니까 얼마 안 팔렸어요.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 근데 오늘이 마지막인가? 경매 일이 오늘이 마지막인가? 그건 맞나? 경매 오늘 마지막 날인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우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내가 너무 높게 팔았나? 지금 이게 31불에 팔았는데 너무 높게 책정한 건가? 아 기다려봐. 왜냐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 골드로 바꿀 거고 그럼 비트코인 골드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제가 손해보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될 거고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슬슬 짜증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하는 방법을 충분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아 내가 네가 설명을 잘 못해서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저도 이제 구독 좀 해주시고 예? 저도 한번 1,000명 한번 넘어보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